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시고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님. 한창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뵙겠습니다. 네. 갈비뼈 좀 괜찮으세요? 아, 예, 지금 통증이 좀 있는데 조심스럽게 이렇게 아대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유, 어려운 걸음 하셨네요. 4번이면 어디, 전 부학적 지식이 없어갖고. 4번이면, 4번이면 심장하고 위쪽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갈비뼈는 잘 나가는데 위쪽은 큰 압박이 있을 때 이렇게. 그럼 경찰 놈들이 밟았어요? 의원님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위쪽에 나갈 일은 없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긴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경찰들이 저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밑에로 깔아 뭉개고 그때 이제 방패하고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하는데 무릎 쪽으로 이렇게 좀 눌렸던 그 기억도 나고 해서 아마 그때 다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비디오가 있잖아요, 동영상. 네네네. 유튜버 분들이 찍어놓은 것을 제보 받았습니다. 그거 좀 어디다 넘겨갖고 자세하게 분석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떤 놈들이 범인인지, 어떻게 했는지,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마 현장에 경찰들 체증도 있고, 그 당시 상황에서 기동대들의 이제 번호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람을 잡을 수는 있을 텐데. 그 범죄행위잖아요, 범죄행위. 네, 물리적 폭력이 강했기 때문에. 심한 범죄. 그때 의원께서 분명히 나는 국회의원이다. 네네. 그리고 이 충돌이 일어나면 서로 다치니까 하지 말자라고 외치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제가 계속 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노동자하고 시민 그와 그다음에 기동대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리는 상황이. 기동대장한테도 말씀하셨죠. 그 전에 기동단장한테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차로를 확보하려고 하면은 서로 다치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집시법이나 교통방해죄로 추후에 고발을 해라. 그래야지 지금 상황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다 자리 잡고 이렇게 대회를 진행 중인데 이렇게 차로 확보하면은 정말 사고 난다. 이렇게 하면서 협조와 조정을 요청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왜 걔네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처음 집회 현장에 갔을 때부터 분위기가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부터 처음으로 경찰이 중무장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네, 완전 중무장한 것은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맞아요.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이라는 단체에 대한 악마화를 초기 윤석열 정부 처음에 건폭 논란하면서 약간 일반 국민들과 이제 괴리시켰고 이번에 촛불 국면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타겟팅해서 약간은 폭력시위로 그 모습을 만들고 이후에 이어질 평화촛불에서 많은 분들이 좀 편안하게 광장으로 오는 것을 사전에 봉사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었나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러니까 우리도 뭐 전액 경험이 많지만 폭력 시위다. 만약에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뭐 폭력을 썼다. 그러면 그때 가서 기동대 투입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기동대 항상 스탠바이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특수부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애초부터 중무장 해왔고 완전히 갑옷하고 보니까 저도 나가보니까 여자 순경들도 완전히 중무장에서 나왔더라고요. 완전히. 네. 모든 경찰이 다. 그 집회와 사전 사후에 그 집회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한국노총 집회는 여의도에서 있었고 저도 한국노총 집회에 가서 당대표로서 그 연대사를 하고 넘어왔는데 사뭇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한국노총에는 당연히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폴리스라인이 쳐 있었고 거기에 교통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들이 자연스럽게 평화 집회를 유도했었고요. 예.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처음부터 진입로부터 흑색 기동대가 쫙 깔려 있어서 사전에 집회를 하고 본대로 오는 노동자들을 다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부터 잦은 충돌들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렸던 촛불행동 집회하고 민주당 제안 집회 있어도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그런데 그 경찰들이 야금야금 들어오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차선을 싹 장악해 버리더라고. 그래서 1차로를 마지막으로 확보를 했는데요. 그때도 민주노총 집회도 마찬가지고 그 민주당 집회 때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으니 오히려 차선을 좀 더 열어달라. 그리고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협조 요청을 하면은 열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태원 참사 이후에 밀집도가 높아지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뭐 버티면서도 협조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처럼 니들 이 선 그어놓으니까 넘어오면 안 돼 하면서 가두리 양식장으로 이렇게 고기 밀어넣듯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우리가 시청 앞에 그 8번 출구가 올라가는 길이 아주 빼꼼해갖고만요. 네. 사람들이. 전에는 거기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그랬던데 그 촛불 쪽에 안전요원밖에 없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전에는 경찰도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큰 집회가 예상된다 하면 뭐 지하철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얘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상황은 전국의 기조 변화를 위한 그런 행동들이 아니었나 이런 의심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국에 있는 기동대 123개를 다 이렇게 차출해가지고 와서 사전부터 이렇게 봉쇄 전략을 한 것은 처음이었고, 저희가 경찰청장한테 조지호 그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무슨 폭력 집회에 대한 뭐 정보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자백하듯이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 민주노총 사람들이 뭐 몽둥이 들고 나왔어요, 그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가짜 정보에 의해서 그다음에 편견에 의해서 아니면 의도에 의해서 폭력을 유발한 것을 자임한 거다. 그때 민주노총은 이전에 항상 있었던 것처럼 평화 집회를 하고 다 해산할 생각으로 지역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맞아요. 빨리 내려가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그게 폭력 집회를 준비했다고 하면은 예전처럼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물리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저항하면서 충돌들이 생기면서 경찰과 노동자 시민들이 서로 많이 다치는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 언론에 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국회의원들, 특히 행안위 소속의 의원들이 경찰청장이나 전화를 해서 차선도 터달라, 또 의원님은 직접 현장에서 그랬는데 그 조지호 청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의원님이 이제 그 다친 문제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일부러 의원님께서 네, 유튜브를 대동해가지고 온 것 같다, 그게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든요. 네.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처음에 기동단장을 제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나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물리력을 동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건 자기의 소관이 아니고 지방청장이나 경찰청장한테 이야기해야 된다 해서 그러면 우리 무전 상황으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라 하니까 모르쇠 하더라고요. 연락처 모른다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제가 항의를 했었고요. 지금 현장 상황이 무전으로 다 보고가 될 텐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는데도 자꾸 그것을 좀 무시하듯이 해서 바로 제가 연락을 했던 겁니다. 행안위에 간사를 하고 있는 윤건영 의원한테. 윤건영 의원이 현장에 있었어요? 아닙니다.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윤건영 의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서울 청장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진압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나니까 그 협조 요청을 해달라. 네. 그렇게 제가 연락을 했었던 거고 그 후에 그쪽 서울 청장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이쪽에서는 계속 진압 명령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협의하고 바로 좀 사고가 난 현장 쪽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윤건영 의원은 뭐라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추후에 연락이 됐는데 그때는 이 사안이 끝난 상황이었고요. 그때 윤건영 의원은 경찰청장이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청장이 안전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그럼 해주셨어요. 민주당의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없었습니까, 현장에? 당시 현장에는 행안위 소속 의원님들은 안 계셨고요. 많이 민주당 의원들 거의 태반 나오지 않았나요, 민주당 그것은 시절에? 이 아, 사고가 끝나고 터진 이후에 이후에. 민주당 집회 때 이제 나오신 거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사전 집회에 있었던 그 사모였고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은 그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집회 네. 장소도 광화문으로 잘 옮겼어요. 넓은 네. 데로. 그 다행스러운 것은 이 부분의 물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아마 민주노총과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민주노총의 폭력성을 이렇게 언론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면서 촛불광장을 협소하게 만들려고 안전하지 않으니까 네. 가족들과 편안하게 오는 것을 좀 저하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던 국면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다치면서 이게 국회와 정치권 차원으로 비화가 돼서 맞아요. 오히려 경찰청이나 정권 입장에서는 이 시도를 계속 밀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 이후에 다음 집회 이번 그리고 어제 있었던 민주노총 농민들. 농민대회 때도 진압보 완전 진압보 무장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예. 폭력 집회라는 사전 정보가 없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참 저희들 나와. 그 기조였다고 하면은 계속 그런 형식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주노총만을 타겟했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광화문 집회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들이 나왔었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주최 측 추산에는 10만 이상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집회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때 아마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받은 바로 예, 다음, 네, 예. 그 다음 날입니다. 바로 다음 예. 날이었죠. 그날 집회는 이제 정권에 대한 규탄과 탄핵에 대한 열기, 이게 네. 기본이 깔렸었고, 예.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와 민주당 당원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한 이제 분노도 그 안에 다 녹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집회가 뭐 주관이 하는 데가 좀 너무 많았었죠. 헷갈려요, 원래 그죠? 그 전에 촛불행동의 집회가 3시부터 있었고요. 그 네. 다음에 민주당 집회,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집회 등 네. 각 당의 집회가 이제 4시, 4시 반 사이에 또 진행이 됐고, 예. 5시 반에 야 5당과 시민사회가 다 함께하는 범국민 행동으로 이렇게 진행돼서 네. 사전부터 집회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각각의 주체가 다르고 장소가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하면 안 돼요, 언니? 저희들이 이제 야 5당과 시민사회가 전체 같이 하기로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예. 시작을 했는데, 아. 아마도 이제 그동안 했던, 그 경향성이 있어가지고 완전하게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이 집회는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시민사회라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참여연대나 민주행동 등등 진보연대까지 포함해서 정치 시민사회 노동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저 박성훈 대표 거기 같이 가시는데요? 진보연대도 그렇고 참여연대나 시민사회 연대회 등등도 마찬가지고.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촛불행동의 집회와는 또 별개로 이렇게 돼 있어서, 촛불행동은 따로 합니까? 아마 그 모임, 그 연대 모임에는 같이 있지만, 지금 촛불행동은 113차 이상, 지금 2년 반 동안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그랬죠. 그래서 거기는 시청역에서 하던 행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그걸 사전 행사처럼 한 다음에 5시 반 행사에 결합하는, 아직은 이런 상태입니다. 촛불행동이 물론 그동안에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도 이번에 압수수색까지 다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들은 계속 요구하는 게,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잘. 왜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아마도, 지금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떡해요? 그러니까, 촛불행동이나 이제, 진보정당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탄핵을 요구를 뭐 선도적으로 해왔고, 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직 탄핵이라는 것을 당론으로 삼고, 하는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일단은 특검을 관찰하고 네. 그 결과에 따라서 탄핵 여부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하는 이런 네. 입장이고, 시민사회도 지금 거부권 정국에서 정권에 대한 거부
거부에 대한 좀 네. 문제 제기와 심판 예.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용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 네, 그래서 또 민중행동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진행동이라고 해서 네. 퇴진, 탄핵, 파면, 거부권 정부에 대한 심판 뭐 이런 식으로 아직 언어와 그 다음에 목적에 대한 정리가 다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저야 뭐 그쪽에 관여하고 있죠. 방송만 네네. 하고 있고 나가보는 사람 입장에서 감나라 대출하라 할 건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이라든가 기존의 지표를 쭉 제가 봤을 때 아 좋다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네. 게 다 퇴진이 더 중요하다, 탄핵이 더 중요하다, 정당마다 아니면 특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일단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무대에서 나와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퇴진을 해야 된다, 탁핵을 해야 된다. 조국혁신당 그래 탄핵하자, 민주당 그래 특검이 더 중요합니다. 아 그럼 거기 있는 시민들이 다 판단할 테고 국민들이 네네. 판단할 테고. 근데 그거를 그 과거의 운동권 행태 같은 느낌도 좀 들어서 제가 헤게모니 잡으려고 그러고 아, 진보당도 마찬가지고 네네. 수박한 생각인데 아 그럼 좋지 않아요? 한마디로 좋지 않아요? 네, 네. 저는 어떤 언어를 쓰든 예. 당연히 한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대중의 마음을 모아야 된다 이 기조에 동의를 하고 예. 빠르게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쪽에 야우당이나 신사 쪽. 다만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잘 아시잖아요, 예, 의원님은. 다 잘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제 목소리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2016년에 평화촛불을 만들어냈던 것도 그 전에도 다양한 집회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상황실을 같이 꾸리고 맞아요. 오히려 주도권을 갖는 이런 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장을 열어주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거든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은 그 작은 차이를 중심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빠르게 이 정권을 종식하고 민중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방식의 어떤 경로가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공론회장으로 촛불광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촛불 2016년 촛불처럼 네. 마을 공동체에서 나오고 카페가 나오고 네. 소규모 나와서 자기네들 페스티벌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그럼 경찰이 감히 건들 수가 없죠. 거의 민주노총도 네. 나오고 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도 민주노총이 가장 선두에서 싸웠잖아요. 네. 초기에는 그렇긴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전으로 하면 깃발론이죠. 어디 소속이야 이런 걸 물어보는 그것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모든 사람이 국민 한 명 한 명이 주체자로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평화 집회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100만 모이면은 네네. 쟤네들이 어떻게 감히 하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네네. 국민들이 100만이 나올 수 있는 환경 이런 걸 좀 이제 우리 한창민 대표께서 이제 유명하신 분이 됐잖아요. 아, 뭐 몸을 다치셔갖고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것도 좀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 느낌상 아닌가? 아니 다른 것보다는 제가 발언권이라는 것은 그런 데서 생긴다기보다는 네.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이전에 네. 촛불광장 이전에 국회에서 22대 국회는 정권이 기조를 바꾸지 않고 계속 이렇게 무도하고 폭력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정치권들이 책임지고 그렇지. 그것을 해결하라 이런 의미로서 저는 22대 총선 결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 또 시민들한테 나서주세요가 아니라 그렇죠. 정치권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그 뒤에서 그래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권이 잘 움직이고 있구나. 그럼 우리도 함께 하자. 네. 이런 마음이 들게 선도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은 이재명 대표하고도 여러 차례 나눴을 것 같아요. 네네. 이재명 대표도 연설에서 오늘 장내외에서 우리 싸웁시다. 네네. 동지들이여 막 그런단 말이지. 결코 죽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탄핵 관련은 사회민주당에서도 진작부터 주장하셨던 거죠? 네, 저희는 총선 때도 탄핵 주도 정당이라고 하고 저희들의 목표는 빠르게 이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묻고 네.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 모두가 더 좋은 그 연합 정부를 만들어서 그렇지. 2016년에 탄핵 이후에 다시 이런 반동 정권이 나오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신뢰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정치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외쳤어. 이름이 멋있어요. 사회민주당 하면. 네. 뭐 하여튼 독일의 3인당 예를 예, 들면. 저희들이 그래서 슬로건 중에 하나가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주의, 북유럽 근데 국가에 좀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한국 사회에도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기치로 진보 정치에 대한 좀 신뢰가 떨어진 것을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죠. 했습니다. 굳이 뭐 비판을 좀 하자 그러면 기존의 진보 정치가 너무 이념화돼 있고, 그죠? 네. 그럼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만 가고, 네. 그러면서 진영화돼 있었던 예. 측면들, 물론 80년대에 역할을 많이 했지만 지금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국민 삶에 대한 문제를 가고 있을 때 그런 이념화되고 뭐 이렇게 진영화된 부분들은 좀 탈피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제가 들리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진보 정치를 계속 해왔지만, 네. 진보 정치가 더 많은 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 땅에 발을 딛고 네. 현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회찬 대표님처럼 예. 그분들이 왜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았는지 그렇지. 그런 대중적인 진보 정치를 복원하자. 예.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와, 그럼 현재 사회민주당 창당한 지가 오래진 않죠? 네, 이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노회찬 대표님 선거 후에 함께했던, 정의당에도 함께했던 분들이 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이제 사회민주당의 기치를 들고 온게 이제 작년에 시작해서 이제 올 초에 네. 선거 전에 창당하고 연합정치에 함께한 겁니다. 주로 최근에 그 거기 계시는 당원들이라든가 네네. 당직자들 이런 분들하고 여러 차례 많이 얘기를 하실 텐데 네네. 그 현재 정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회민주당에서 뭐 그러면 저희들은 굉장히 이 무도한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네. 전통까지도 다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경제까지도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정권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민주주의와 민생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이 정권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다시 희망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도 이 정권에 저당잡혀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언론에도 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명 대표 1년형 선고 결과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법원을 그래도 법원을 직접 공격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있고 법원이 결국 특권 집단이라는 것이 여실하게 다시 한번 드러난 거 네, 맞습니다. 아니냐. 네, 기존의 유신 판사부터 해서 법원은 항상 그래 왔다. 네, 법원은 사법살이는 예. 처음이 아니라 오히려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법이라는 형식적인 법이라는 잣대로 살인을 하는 행위는 무수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 맞아요. 부분에서 이 시기에 다시 가장 공정하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법 체계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또한번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고 그러면 이번에 뭐 법원에 대한 정치적 있습니다. 네. 비난과 비판도 있었고 또 시민들의 국민들의 항의도 있었는데 앞으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좀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잊고 있는데 양승태 예,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사법거래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그럼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만큼 사법부도 매우 정치적 집단으로,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예. 일부 판사들이나 법관들은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었고, 네. 항상 그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권위를 세워주는데,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고, 그렇죠. 그 사람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때는 당연히 비판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개혁과 함께 법원개혁은
지금 이 시기에 또 다른 새로운 어떤 민주정부를 만들면은 반드시 언론개혁과 함께 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좀 했어야 되는데 하다 말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너무 안타깝고요. 그냥 반도가 돼버렸죠, 완전 역사가. 뭐 지난 얘기니까 그건 무시할.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한번 그 월요일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가장 핫하니까요. 전국을 격동하게 만드니까. 1심 선고가 또 있습니다. 그죠? 위증교사 혐의인가요? 그 다음에 또 며칠 전에 또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카드 쓰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리고, 정말 과도한 확증 편향이죠. 그리고, 뭡니까? 또, 하여튼 재판이 또 한, 뭐, 또 서너 개더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아, 간에. 앞으로도 큰 예. 재판은 3개 정도가 또 이거 있습니다. 항소심도 있고, 항소심. 우리 대표님은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항소심 가면 바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게 네. 맞는데, 그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법원의 판결이 있어 왔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머지 판결들도 마찬가지고, 네. 이 모든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단들이 정치적인 정적을 없애는 데 활용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문제가 있을 때 정치권뿐만 아니라 예. 국민들도 냉정하게 그걸 보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 네. 그러지 않으면은 또 당한다. 또다시 국민이 주지 않은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권한과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현실의 민주주의에서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 뭐잘 아시겠지만 그때도 언론은 완전히 뭐 사냥개로 만들어 버렸고 그다음에 검찰 경찰도 완전히 자신의 사냥개를 했고 그다음에 국회도 형의화 시켜 버렸고 그다음에 이들이 한게 사법법원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안할 리가 없어요. 안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이 상식 밖에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행태를 보이는 이 정권이 그걸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아직도 일부 의원들이라든가 인사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참 너무 순진무구하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당연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법리적으로나 그건 사실적으로나 뭐, 그럼요. 무죄로 판단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제 그건 이번에 1심 당연하죠. 판결에 대해서도 당연히 무죄나 아니면 얘들이 정치적으로 판결한다 하더라도 예. 이렇게 과도하게는 하지 않을 거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이제 앞으로 진행될 예. 위증교사 또한 이거 말도 안 된다. 무죄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데 네. 그 결과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이냐. 예. 여기까지도 깊게 고민을 하면서 이 사안들을 지켜봐야 된다. 이게 이렇게 법원 생각하고 상층부, 검찰도 뭐 특수부 애들 아니에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윤석 라인. 법원도 이런 그런 상층부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싸우지 않는 한,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법 왜곡제라고 해서 아. 실제로 네. 사법부나 아니면은 검찰에서 예. 우리가 이야기했던 법의 정의를 벗어나는 행동들을 했을 경우에는 네. 지금의 법관 탄핵 이외에 정확하게 형사적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여전히 사법부와 검찰 세력은 국민 위에서 군림하고 맞아요. 자기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가 지금은 정무위입니다. 정무위요? 아, 굉장히 중요한데 하시군요. 정무위가 중요하긴 한데, 뭐, 지금 요즘 또 명태균 사건하고 연결돼 있던 맞아요. 윤한홍 의원이 또 정무위원장이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아, 그래요? 것들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 김건희 명품백 사건도 국민권익위가 정무위의 맞아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청문회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 나오신 김에 지금 명태균 사태, 김건희, 윤석열, 뭐 기타 등등 하도 많아갖고 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집권 여권에 어떤 물고 물리는 개싸움 같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얘들 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놓고서 이제 야당한테 야당 대표에게 떠넘기고 결국은 뭐 한동훈, 윤석열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약간의 다툼이 있긴 하지만 저는 뭐 그 사람들이 차별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동훈과 윤석열 둘은 특수부 라인에서 이 정권을 이렇게 만든 공범자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둘 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까에 대한 이견이 좀 있을 뿐이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여라도 야권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한동훈이 차별화를 해서 윤석열을 넘으려고 할 거다 이런 기대는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식에서 때로는 차별점을 일정 부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욕망은 있겠지만 윤석열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에는 다시 한 몸처럼 움직이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서로 이제 약점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 정도 수준에서 계속 오락가락하는 상황이고 결국은 야권에 대한 칼날로 다 회귀할 거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죽이는데 더 강하게 힘을 모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작은 이슈들 뭐 게시판 이슈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 댓글 관련한 이야기들은 서로에 대한 그 소위 윤핵관과 한핵관 사이에서의 그냥 작은 충돌일 뿐이지 그걸로 완전히 쪼개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용산과 윤핵관 차원에서는 한동훈 쪽을 좀 밟고 싶은 상황으로 가겠지만 한동훈 쪽에서는 윤을 넘으려고 그렇게 뭐 폭로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재명 죽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치권에도 계시고 또 이재명 대표하고도 여러 차례 뭐 말씀도 나누셨을 텐데 이재명 그냥 죽습니까? 아,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는 정치 이재명 한 명에 대한 걸로 바라보면 안 된다. 그렇죠. 당이 다르더라도 이게 검찰 그 독재가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공격하고 파괴하는지 이 접근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상징적으로 가장 선두에 있는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죽이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판단으로 지금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고 과잉된 법적 자태로 야당의 정치, 유력 정치인 그리고 가장 차기 대권에 앞서 있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지금 모든 공권력이 나서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사회민주당 입장에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한창민 의원님 향후의 전국이라든가 이 얼크러져 있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실 거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재정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또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거 궁금합니다. 결국은 복잡할 때는 원칙을 견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해 보여도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수많은 정의와 공정의 원칙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 법치에 대한 원칙 이것을 중심으로 야권이 똘똘 뭉쳐서 이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정권에 함께 맞서야 된다. 그리고 사회민주당은 비록 작은 정당이고 1인 의원밖에 없는 정당이지만 야5당의 한 축으로서 그 목소리를 좀 더 단단하게 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이 정권을 빠르게 종식시키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사회민주당에서 대표도 맡고 계시고 또 국회의원도 1인이시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몸도 이제 그놈들한테 그냥, 응? 당하시고. 하여튼 뭐,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앞으로 시간 되실 때마다 네. 아, 저희가 좀 모셨으면 하는데 괜찮겠죠? 예, 시간이 되면 함께 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못 나오시더라도 이렇게 저 동영상 텔레그램 통화해도 되니까. 아, 저희들 예, 알겠습니다. 의원실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저희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예, 한창민 의원님 조금 말도 차분하게 좀 잘하시네요. 예, 함께 힘내주세요. 예.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님을 바쁘셨는데 이렇게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원님 또 시간 되실 때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허재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허재영.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여러 네, 가지. 네. 네. 지금 우리 허재영 기자께서 워치독 팀의 팀장이시죠? 그 워치독이 한 4개 언론사가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아, 예. 시민언론, 민들레. 아, 민들레, 오케이. 네. 그리고 네. 충청권의 아. 대표 진보 매체, 굿모닝 충청. 아, 조아준 기자? 네. 아. 조아준 기자, 네. 네, 그리고 저, 네. 마재영 기자, 그리고 시민언론 뉴탐사가 함께, 아. 네, 모여서, 네. 우리 권력감시 공동 탐사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아. 제가 제안을 좀 했고, 네. 네. 제가 좀 오랫동안 좀 탐사 취재 그, 경험들이 있어서 그렇죠. 네, 예. 제가 감사 팀장을 맡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일반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다루지 못하고 네. 그죠? 다루지 않으려고 네. 하는 네. 네 그러한 기사들을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뭐 그 김건희 씨를 위주로 한 네. 여러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되었던 네. 여러 가지 그 비위 의혹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네. 많은 언론들이 이제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네. 또 상황이 또 어떻게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언론들이 예를 들어서 또 무슨 압수수색을 당한다든지 언제든지 또 언론이 또 취재에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네. 예, 언론에 그냥 본연의 사명을 다하겠다 하고 네, 저희가 감시견이 되겠다, 애완견이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워치독인 거군요. 감사합니다. 만들었습니다. 아, 파이팅입니다. 네. 최근에 그 맞습니다. 중요한 네. 그 두 건에 대한 그 탐사 보도를 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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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좀 복잡한데 우리 허 기자께서 네. 네, 간단하게 정리를 그러니까 요약 정리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그 이 네. 한성진 부장 판사 이 사람이 이 백현동 용도 변경 이재명 대표 발언과 관련해서 이 국토부의 외압을 무시하는 외압을 보여주는 공무원들을 무시하거나 왜곡한 정황 이것을 워치독에서 발견해냈죠. 네, 이전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예. 국토부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단순 어떤 협조 요청을 넘어서서 그렇죠. 사실상 외압에 준하는 수준으로 네. 그렇게 압박을 했느냐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에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한 발언의 취지가 이제 그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뭐 협박이란 표현을 이제 이재명 지사는 당시에 썼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판사가 이제 여러 증거를 놓고 이제 판단을 네. 이제 당연히 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 제출된 그 이재명 지사 쪽도 이재명 대표 쪽도 제출을 하고 네. 또 검찰 쪽에서도 뭐 일부 이제 증거를 확보해서 뭐 제출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국토부의 외압성 공문이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인데 이거는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새로운 뉴스도 아닌 게 재판 과정에서 제출이 됐거든요. 네. 이 재판이 뭐 오랫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볼 때는 이게 이제 재판부에 이게 제출됐으면 이제 합리적으로 그 판단을 이제 판사가 할 거라고. 그렇지. 언론들은 좀 사실 예측을 좀 한 편이었는데 그런 결과가 안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공문의 내용이 실제로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아. 네. 근데 이 공문이 이제 재판에 제출된 거기 때문에. 예. 뭐 기자들에게 배포가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네. 다만, 저희가 지난해 이맘때쯤에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이미 사실 공문을 유탐사에 제가 출연해서 이미 다 공개를 했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문을 보면은 구속영장은 당연히 기각될 거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예측 방송을 이미 했었는데 작년에. 예, 예. 지금 아무도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안 되겠다 싶어서 공문을 다시 한번 끄집어 와가지고 며칠 전에 이제 저희가 민들레랑 같이 네. 해가지고 공문을 좀 한 건데 네.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총 네 차례 용도 변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거예요. 국토부가요? 국토부에서 성남시가 네, 성남시에게 2014년 1월, 5월, 10월 그리고 2015년 1월 달에 한번 또 보내요. 네. 그리고 그 중에는 2014년 5월 달 공문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네. 성남시가 이제 그 용도 변경 성남시가 이제 공공기관 이전에 협조해야 하는 여러 공공기관들이 좀 있어요. 한국도로공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2014년 5월달 공문에는 한국식품연구원을 콕 집어가지고 국토부에서 네, 네, 국토부에서 이거를 빨리 용도 변경을 해서 민간 매각 추진에 협조해달라라고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 협조 요청이 아니라 예. 네, 그러니까 뭐 지방자치 뭐 이런 거 활성화나 뭐 이런 걸 위해서 네. 뭐 공공기관 이전에 협조해달라 뭐 이런 어떤 수준의 그냥 공문이 아니라 네. 한국식품연구원 이걸 콕 집어가지고 용도 변경 민간 매각에 추진에 협조해달라 이런 공문을 2014년 5월에 보낸 것도 있습니다. 네. 이런 비슷한 취지의 공문을 네 차례나 보내요. 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것 때문에 이제 아 이거는 좀 그냥 단순 요청이 아니고 이건 거의 뭐 압박 수준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인 거죠. 네. 근데 그것을 아니라고 한 것이 바로 검찰과 한성진 부장 판사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짓말에 대한 네, 뭐 공문은 있지만 결국은 성남시 자체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 거 아니냐. 아 그런 거죠. 이게 이제 판사가 판결문에 쓴 논리. 맞아요. 자체 판단했다고. 네. 네 번이나 외압성 공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에 대해서 한성진 부장 판사가 인정하지 않은 거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좀 무죄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었던 건데, 네. 그렇게 판단을 안 한 거죠. 아. 근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좀 제가 판결문을 쭉 읽어보는데, 네네.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2015년 1월 달에서, 2015년 1월 그 즈음에, 네. 언제까지 이거를 안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어느 정도는 좀 협의를 해요. 식품연구원 쪽이랑. 대신, 우리가 식품연구원은 거기다 이제 아파트 업자들에게 이걸 팔고 가겠다. 그래야 이제 땅값을 벌고 그렇죠. 나갈 수 있으니까. 굳이 매각비용 네. 크게 받아야 돼. 근데 네.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아, 이거 아파트 안 된다. 기업부지로 해야 된다. 이게 아파트만 자꾸 들어서면 이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야 또 근처에 판교, 테크노밸리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안 어울린다. 예. 계속 강조를 했는데 식품연구원이 아파트 업자들에게 팔겠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해요.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안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계속 압박 공문을 보내지. 그러니까 네. 결국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준주거지역으로 네, 주거지역이 아니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R&D 센터 부지를 일부 확보하고 네. 그리고 아파트도 그래 짓게 해줄게 네, 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네. 하는데 네. 그 과정을 이제 이 한성진 판사는 이거 성남시 자체 결정 아니냐 이렇게 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 1월 달만 뚝 떼놓고 보면 자체 네.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런데 예, 그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의 설명은 2015년 1월 달만 딱 설명한 게 아니라 네. 2011년부터 시작된 국토부의 여러 압력과 식품연구원 쪽의 그 매각 협조 요청과 이런 것들을 몇 년간을 쭉 설명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2015년 1월 달에 결정만 딱 놓고 이거 니네가 스스로 한 거 아니냐 자발적 결정이다 압력에 의해서 한 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네, 좀 기자로서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허 기자님, 성남시의 인구가 한 60만 되나요? 그죠? 아니요, 한 98만, 100만 더 가까이. 많이 늘어났군요. 그거,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죠?
제가 뭐 조그만 자치단체건 뭐 광역단체이건 사실은 이제 그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네. 대단히 슈퍼갑과 슈퍼을의 관계라고 예. 예, 지자체 이런 걸 그 이제 운영해본 정치인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네. 네,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이 지방자치법 이 그리고 이제 그 법률상의 그 국토부가 근거로 설명을 했던 공공기관이죠 특별법. 네. 이게 뭐 막 의무적으로 이걸 안 해, 이걸 요구를 국토부가 요구했을 때 안 들어주면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처벌받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예, 국토부에서 뭐 각종 예산권도 쥐고 있고. 그렇죠. 각종 뭐 여러 가지 예. 완전히 슈퍼 가까 슈퍼 을이기 때문에 네. 공문을 한 차례 보내는 것만으로도 큰 압박을 받는데 서너 차례 이상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을 받고 네.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 말로는 네. 법정에서 한 얘기로는 예. 성남시청에 많은 공무원들이 국토부에 이제 불려가가지고 네, 많이 쪼였다 맨날 이런 얘기들을 보고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사실상 그 중앙정부에서 기재부라든가 국토부에서 예산 안 주고 협조 안 하면은 그 지자체는 그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나마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잘 버틴 건데 괘씸죄 한성진 부장판사도 야 네가 무슨 성남시장 주제에 말이야 외갑으로 뭐 그런 생각 가졌겠네. 하여튼 꼭 집어서 자기네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꼭 집어서 그것만. 근데 그 검찰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이 담겨 있습니까? 이걸 또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용하고 이게 뭡니까? 검찰 공소장이 굉장히 문제인데 네. 검찰 공소장은 국감장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하지 않은 말들을 막 써놨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꼭 집어서 용도 변경을 뭐 4단계 이상 뭐 하라고 했다. 네. 그래서 내가 이걸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지사가 말한 것처럼 네. 공소장에 이렇게 써있는데 예. 그런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장 발언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뭐 없어요? 언론 딱 공개된 거기 때문에 살펴볼 수 있는 게 어렵지 않은데 공소장에 이렇게 거짓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예. 뭔가 거짓말을 국정감사장에서 했다라고 몰아가기 위해서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하지도 않았던 발언을 그렇게 써놓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랄까 판사가 좀 잘 걸르겠거니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재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판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거르지 못했던 것 같고 네.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 공소장에 왜 이런 이재명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써놓느냐. 재판 과정에서 뭐 쟁점이 되지도 않았고 변호인단은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렇겠죠. 판사는 이거에 대해서 판결문에 어떤 판단도 담지 않았더라고요. 허 기자님께서 보실 때는 뭐 사회부 민항 기자도 많이 하셨을 텐데 법원도 잘 아시고 왜 한성민 부장판사가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양반 뭐 대학도 좋은 데 나온 것 같고 판사 생활도 10년, 15년 한 것 같은데 과거의 대법원 판례 뭐 판례도 다 알고 있을 테고 아니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어요? 왜 이거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엄청난 그 뭐라 이번 판결은 아니 정상적인 네. 판사 입장에 봤을 때는 또 엄청난 자기의 그 과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권 바뀌면 판사가 왜 그랬을지는 이제 뭐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예. 제가 여러 그 재판들을 좀 취재를 뭐 10년 넘게 좀 해왔는데 네. 제가 지금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예. 결국은 검찰이 가져다준 네. 정보에 의존해서 판결을 하게 되면 어떤 양심 있는 판사이다 할지라도 네. 양심 있는 판사도 드물 수 있겠지만 네. 아무튼 이게 그 검찰의 장난질을 놀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유독 이상할 정도로 검찰은 악의적으로 기소하고 재판을 네. 끌고 가지 않습니까? 네네. 검찰이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다 빼버리고 불리한 증거만 잔뜩 갖다 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떤 판사도 그 제출된 증거에 의존해서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판사이더라도 결론은 비슷하게 날 수밖에 없지 않나. 정말 아주 정말 한 100명 중에 한 명 정도 있는 그 정말 양심 있는 판사가 아닌 이상 네.
이게 검찰의 이런 주장을 뒤집기가 정말 쉽지 않겠구나. 아, 근데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허 기자님, 변호인이 있잖아요. 변호인이 이제 그렇죠. 반대 증거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반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죠.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변호인에게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의 재판, 이재명 대표나 그 주변 정치인들의 재판 과정을 쭉 보면, 네. 이재명 대표 쪽에서 유리한 증인을 찾아서 제발 좀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설득을 해도, 네.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겁을 먹는 거예요. 이 정치 재판이니까. 왜 겁을 먹느냐 살펴보면, 예. 그 증인들이 다 뭔가에 그 검찰의 어떤 뭔가 이렇게 별건 수사로 엮여 있어요. 네. 기소 압박을 받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 예, 뭐 정부의 눈에 잘못 보이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그렇지. 다 도망다니더라고요. 네, 아. 기자의 접촉도 피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 이걸 강제로 이거를 변호인단이 데리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변호인단 쪽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 어떤 어떤 문건을 요구하거나 성남시청에 예. 무슨 문건을 요구하거나 경기도청에 무슨 문건을 요구하면 네. 협조를 좀 해주면 좋은데 안 해요. 제출을 안 해요. 그러면은 그 제출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재판을 흘러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검찰은 강제 수사권이기 때문에 온갖 증거들을 다 제출 가능하지만 변호인단은 정말 어렵게 증거를 제출하고 그 증거 제출하는 그 행위 과정에서마저도 너 뭐 누구 뭐 그 위증교사 한 거 아니냐 아. 뭐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서 또 기소하고 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변호인단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니 그걸 공정하게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공정하게 판결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사법부 아니에요. 그래서 상권 분립이 이어지는 거고 그 사법부가 그렇죠. 바로 최후의 민주주의 보루라고 얘기하고 판사들에게 재량권과 권한을 주고 예? 기득권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판사들이 이렇게 말이지 이번에 이재명 선거 재판에 나타났듯이 어찌가 임의대로 의도적으로 필요한 것만 징역 1년을 때리기 위해서 그것만 싹 빼서 말이죠. 어? 이 참. 네. 제가 그 판결문의 가장 큰 오류 네. 저희가 보도에 집중하고 하나만 더 설명을 네 그러시죠. 예. 그 이게 지금 판결문의 이제 중요 쟁점이 두 개거든요. 이번 네. 공직선거법 아, 첫 번째가 네. 이제 그 국토부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고. 네. 두 번째는 의무조항 법률 때문에 예. 국토부가 요청하면 지자체장이 따라야 하는 의무조항 법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국감장 발언이 허위이다. 아 예. 이 두 가지 쟁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국감장 발언을 자세하게 뜯어보니까 예. 이재명 대표는 의무조항 때문에 내가 이거를 용도변경을 해줬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법률에 의한 요구여서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네. 이게 근데 굉장히 두 개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사실 취재 들어가기 전까지 잘 몰랐고 네네. 근데 이게 법률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예, 의무조항이라고 하면 네. 그죠? 이게 그겁니다. 그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에 보면 네. 국토부가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조항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국토부가 성남시에 따로 공문을 2014년 12월 달에 보내서, 예. 이거는 뭐 의무적으로 할 건 아니고, 예.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 하셔라. 예. 그런 사안이다라고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국토부가 뭐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의무조항 아닙니다. 네. 네. 이거 꼭 안 들어주셔도 돼요. 라고 성남시에서 예. 요청했는데, 예. 그렇지만, 2015년 1월 달에 결국은 성남시가 이걸 용도 변경을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무조항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법률상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걸 마냥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종의 협조 요청에 우리가 응한 것이다. 네.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근데 그 전반적인 과정을 따져보면 이재명 지사의 말이 맞아요. 네. 만약에 이게 의무조항 때문에 그랬다고 의무조항 때문이라면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되면, 네. 이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걸 저항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렇지. 해줘야 되는 거죠. 법률에 그렇지. 따라서.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건 의무적으로 꼭 할 건 아니고, 일종의 좀 협조, 지자체로서 협조에 응할 필요는 있다. 네. 근데 이거는 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막 압박을 했다라는 게 성남시의 주장이거든요. 네. 압박 공문은 여러 차례 갔고 그렇기 때문에 의무조항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법률상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법률상에 의한 요구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예. 법률상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약 이걸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마침 한국식품연구원도 그런 요청을 했고 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2015년 1월 달쯤에 이걸 바꿔준 거다. 네. 라고 이야기를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을 한 건데 이거를 네. 의무조항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했다. 용도 변경을 해줬다. 라고? 이 발언은 허위다. 이렇게 판결을 벌였습니다. 이야, 진짜 좀 대단하. 자, 허 기자님 그 이제 11월 25일 날 또 위증교사 혐의로 또 선고가 이루어지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있고. 자, 이번에 1심 선고를 봤을 때 이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예단해 가는데. 그렇죠. 이 법조 기자들 뭐 항상 그런 이제 좀 분석 기사를 쓰죠. 네. 조심스럽게. 네. 근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런 분석 보도를 해 왔는데 네. 요 몇 년 사이에 느끼는 거는 이런 분석 보도가 뭐가 필요했을까? 글쎄 그런 좀 회의감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있고. 맞아요. 그리고 제출된 증거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란 기대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민주당 정치인과 관련한 재판은. 네. 네. 하나같이 뭔가 이렇게 판사의 어떤 양심적 판단을 복불복으로 기다리는 듯한 그런 판결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 위증교사 재판 선고 결과도 예. 뭐라고 예측을 하는 게 너무 무의미하다. 사실 좀 그런 회의감이 들 정도고요. 네. 그리고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쪽에 좀 유리한 증인들이 네.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검찰이 데리고 온 증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좀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판사가 또 어떻게 판단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도, 네. 이 판사가, 한성진 판사가 이게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다. 국토부 압박 없었다라고 또 하나 판단한 근거 중에 하나가, 아니, 성남시 공무원들 대다수가 국토부 압박 없었다. 라고 증언을 했다. 라는 게 판결문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쭉 판결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 유리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증언한 사람이 한두 명 있긴 해요. 예. 압박을 했다라는 얘기 정황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이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있고 네. 7~8명은 없었다라고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대다수가 이게 다수 그렇게 또 다수결로 판단할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없었다고 하니까 없었다 이런 쪽으로 기울어버린 거거든요. 니네들 할 말 없다 이거지. 네네. 이 위증교사 재판도 똑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정치인과 관련한 재판에서는 민주당 쪽에 유리한 증인들이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정말 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검찰이 제출한 증거, 검찰이 데려오는 증인들만 그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 똑같은 결과 하나. 항상 불리할 수밖에 없다. 네. 불행하지만, 네, 지금 이 사법 체계가 그런 현실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아침에 우리가 허 기자님 모시니까 좋네요. 그죠? 이 화상 통화하니까 좋으시죠? 네, 뭐, 저희 보도가, 이제, 그쪽에 좀, 대형 언론사처럼, 포털 사이트에 이게 네. 나가 그런 언론이 아니어가지고요. 저희의 보도와 저희의 보도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담고 있는데, 네. 알릴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네. 저희 유용화 교수님께서 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화상 통화하니까 서로 시간도 절약되고 말이죠. 요지도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 기자님.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 어려운 문제라든가 복잡한 문제를 아마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또, 네,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